안녕하세요. 자연과 친하게 지내기의 브리벨입니다. 오늘은 메리골드 오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리골드 키우는 거하고 꽃을 따서 말려가지고 뭐 차로 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다른 영상에 자세히 소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말린 꽃을 이용해서 오일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들 오일은 인퓨즈드 오일이고요. 에센셜 오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오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두 오일은 만드는 방법이나 쓰임새가 모두 다른데요. 인퓨즈드 오일은 식물성 오일의 유효 성분을 우려낸 오일이고요. 그 반면에 에센셜 오일은 휘발성 정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오일입니다. 인퓨즈드 오일은 모든 지용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에센셜 오일은 증기를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성분만을 포함하고 있죠. 인퓨즈드 오일은 만들기가 비교적 쉽고 식용으로도 가능하지만 에센셜 오일은 가정에서 만들기 힘들고요. 식용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식용 이외에 사용할 때도 에센셜 오일은 꼭 희석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봐 에센셜 오일 만드는 과정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증기로 추출할 재료의 수분과 기름기를 증발시켜 가지고 창물을 통과하는 코일에서 다시 식혀 가지고 물과 기름을 분리해내서 얻은 그런 기름입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비싸겠죠? 가정에서 만들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인퓨즈드 오일을 만들 때는 추출해낼 그 허브나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 캐리어 오일도 중요하답니다. 담그는 오일이죠. 보통 아몬드 오일이나 해바라기씨 오일, 살구씨 오일, 아보카도 오일, 보리지 오일, 달맞이 우유, 또 코코넛 오일 등 적어도 1년 이상 실온에서 잘 산화되지 않는 그런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각 오일마다 특징도 다르고 또 좋은 점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향이 거의 없으면서 피부 흡수가 좋아서 끈적거리지 않는 해바라기씨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준비한 용기에 바짝 마른 꽃잎을 3분의 2 정도 넣고 오일을 가득 부어주세요. 수저로 잘 섞어서 오일이 꽃잎에 잘 섞이게 해주고 따뜻한 창가에 종이봉지 안에 넣어서 4주에서 6주를 두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정도 흔들어 주시거나 수저로 다시 꽃잎을 눌러 주셔서 기름 위에 뜨는 꽃잎이 없게 해주셔야 합니다. 전통 방식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종이봉지에 넣지 않고 하는데 아무래도 직사광선을 기름이 이렇게 받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종이봉지에 넣으라는 자료를 따라 했습니다. 한 달 이상의 시간에 걸리는 이 방법은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약간의 열을 가하는 숙성 방법이 있는데요. 준비한 오일병을 증탕하거나 아주 약한 열에 가열해서 추출을 가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온 자료에는 섭씨로 38도에서 60도 사이, 그러니까 화씨로 치면 100도에서 140도 사이에서 6시간 두라고 돼 있거든요. 가끔씩 저어가면서 추출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6시간을 저 온도에 맞게 지키고 있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보온밥통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온밥통을 재보니까 한 7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물을 부어서 50도 정도의 온도를 맞추고 타이머로 시간을 조정해서 켜고 켜고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계속 시간과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3시간 끄고 1시간 켜는 그런 사이클로 하면 온도가 한 50도에서 60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 같아서 이제 중간중간 뚜껑을 열어서 저어주면서 그런 밥통에서 6시간 동안 추출했습니다. 6시간 후에 이렇게 체에 받쳐서 걸으시면 이렇게 깨끗한 오일이 나오는데요. 혹시 불순물이 있거나 더 맑은 오일을 원하신다면은 면포에 걸으셔도 돼요. 여기서 잠깐 메리골드 오일의 쓰임새를 살펴보면요. 피부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가벼운 화상, 건조한 피부, 또 항균 항염 작용이 있어서 염증을 완화시킬 때도 좋고요. 부종, 벌레 물린 데, 기저귀 발치이나 민감성 피부, 두피 보호, 여드름이나 아토피, 치과 치료 통증과 불편감에 좋대요. 관절염 통증에도 완화가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저도 처음으로 만들어 써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많은 효능이 얼마나 이렇게 검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손에 몇 번 발라봤는데 그 여름 내내 텃밭일 하느냐고 거칠어진 손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일 타입은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사용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메리골드 크림!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